반갑습니다. 내소사이 해공스님입니다. 자비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비명상이 바탕이 되는 자비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자비경을 설하시게 된 동기는 마명스님의 청정도론, 그러니까 아짜리야 부타고사의 미수띠마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비구 대중 500명이 부처님께 각자의 근기에 맞는 특수한 수행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은 우기의 석달 동안 앙그에 들어가서 수행에 전념하기 위해 히말라야 산기슭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앙그라는 것은 인도의 우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도는 열대 몬순 기후 탓에 우기가 되면 비가 엄청나게 내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기간에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일정한 수행 처소에서 머물며 수행에 전념하라고 하셨고, 이것을 안거라고 칭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우안거가 시작되기 한두 달전 스님들이 각지에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다음 각기 절이나 숲속에 거쳐 또는 토굴로 돌아가 수행에 정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500명의 스님들도 부처님께서 머물고 계시던 기원정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각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 적당한 거처를 찾아다니다 히말라야 산기슭에서 아주 아름다운 작은 언덕을 발견했습니다. 청정도론에는 그 언덕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아주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인도판 우릉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여기 내소사만큼이나 산 좋고 물 좋은, 지내기 좋은 곳이었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인근에는 마을이 있어서 장이 서는 곳이 있어 탁발하기에도 아주 좋았던 모양입니다. 스님들은 그 언덕의 숲에서 하룻밤을 지새운 후 다음날 아침 탁발하러 장터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을 보자 대단히 반가워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대중스님들이 그렇게 공격한 히말라야의 오지까지 안과하러 오는 일이 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심 있는 마을 사람들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린 후 부디 이곳에 계속 머물러만 준다면 모래 땅에다가 각 스님들 앞으로 오두막을 한 채씩 지어드려 밤낮을 거목의 묵은 가지 아래에서 수행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청했습니다. 스님들이 이를 받아들이자 그 일대에 사는 신도들이 즉시 숲가에 조그만 오두막을 짓고 그 안에 가재 도구도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스님들은 흐뭇한 마음으로 각기 오두막에 자리 잡은 다음 이번에는 수행하기에 알맞은 나무 그늘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나무들에는 대왔다, 그 범어로는 대왔다라고 하는데, 이 번역하자면 신령, 그러니까 나무의 신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무 신령들은 정진하는 스님들을 존중하여 모두가 기꺼이 그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이처럼 수행자의 덕은 모든 사람의 울으름을 받았으며, 대왔다들도 그랬기 때문에 스님들이 나무 아래에 앉아 집주인인 나무 신령들도 감히 그들 위에 머무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신령들은 스님들이 오래 머물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흔쾌히 자리를 양보해 줬는데 여러 날이 가도 스님들이 나무 아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안거 기간은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신령들은 도대체 스님들이 언제 떠날까 하고 전전긍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난데없이 집을 빼앗긴 나무 신령들은 마침내 자기들끼리 의논한 끝에 수행자들에게 무시무시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끔찍한 소리를 내거나 메숙거운 냄새를 피워 그들을 쫓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령들이 갖가지로 무서운 모습을 하고서 괴롭히자 수행자들도 겁에 질려 수행에 전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님들은 최연장 장로를 중심으로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각자가 겪은 일을 하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장로 스님은 안거의 전반부를 포기하고 부처님을 찾아뵙고 그 문제를 여쭈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스님들도 이에 동의하여 당장 그것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사위성에 도착한 스님들은 부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자기들이 겪은 끔찍한 일을 말씀드린 뒤 다른 곳을 수행 장소로 정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인도 전역을 훑어보셨는데 그 스님들이 해탈을 이룰 만한 장소는
오로지 그것밖에 없음을 아시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정진해야만 마음속의 때를 지울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신령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이 자비경을 외우고 닦아라. 이 자비경은 수행법인 동시에 호신주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호신주라는 말은 몸을 지키는 주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자비경을 읊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부처님 앞에서 자비경을 따라 외운 다음 다시 온 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스님들이 자비경을 암송하며 그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며 숲속의 거처에 다가가자 신령들의 마음도 따뜻한 호의로 가득 차게 되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스님들을 깊은 공경심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신령들은 스님들의 발호를 받아들고 스님들을 방으로 안내한 뒤 물과 음식을 공양하고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지금부터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것 없이 나무 아래에 앉아 수행정진해 주십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3개월 안거 기간 동안 신령들은 스님들을 여러모로 돌봐 주었고 조금도 소음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완벽한 고요를 누린 덕분에 오기가 끝났을 땐 모든 스님들이 깨달음에 이르게 되어 500명의 비구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이 자비경이라는 경전이 생긴 배경입니다. 자, 이 자비경을 낭송하면 악마도 귀신도 야차도 무서운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밤낮으로 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잠을 잘 이루고 잠이 들어도 악몽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 자비경을 바탕으로 한 자비명상에 대해 좀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자비명상은 원래 한국 불교에서 꾸준히 실천하던 수행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접어들어서 세계 여러 불교계와 교류를 하면서 남방 불교와 티벳 불교에서 꾸준히 수행해 오던 자비명상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론적인 바탕을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가 뛰어난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힐링에 특화된 명상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수행법이 많이 알려지게 되고 템플스테이에서도 주목받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비라는 말은 원래 버머의 마이뜨리와 까루나를 번역한 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마이뜨리는 사랑, 까루라는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 명상은 영어로는 Loving Kindness Meditation이라고 합니다.